찬미 예수님, 오늘은 2월 25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이제 일어설 때야 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볼 때, 범생처럼 생긴 사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네모를 그리게 한 다음 색 펜을 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게 하였습니다. 다 그렸다고 펜을 놓는 친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만난 지 10분 만에 그 친구의 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러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인내심이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 안에 갇히고 갇혀서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저 참고 받아들이며 지내고 있는 그 친구가 너무 안쓰럽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말할 수 없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안정을 찾으려 했고 그러다 갇히고 답답하고 좋은 에너지가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는 기억이나 생각조차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앉아있기는 하지만 한 걸음을 어디로 떼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누군가 나를 헤아려주고 손을 잡아 이끌면 단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거의 4시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 마음의 문으로 다가가 두드리기 위해, 잘 두드리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함께 했지요. 하느님은 저를 도구로 삼아 그 친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걷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걸으며 우린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마음이 터지고 입이 터지고 웃음이 터지는 순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녀님, 아들이 웃었어요.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저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저를 도구로 삼아 한 영혼의 날개를 펴게 하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웅크리고 지내는 분들 계시다면 두 팔 쭉 펴시고 날개짓하며 사랑의 햇살 쏟아 부으시는 주님으로 힘받아서 활기차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움직이십시오. 그럼 내일도 만나요. 안녕.